무한 양파! 차마연 꽃! 세발낙지! 환경 자연이 살아주기는 포항에서 함께하는 살리고 살리고 고! 고! 드디어 드디어! 네! 세발낙지로 유명한 또 무한 양파! 네! 무한에 왔습니다. 네. 네. 여기서 그럼 퀴즈를 하나 내야 될 것 같아요. 퀴즈? 응. 예, 갑자기 오늘 왜 퀴즈로 가야 돼? 그래, 승훈이한테 또 오늘 세발낙지의 다리 개수는? 네 개! 야! 아니, 봐봐, 네 개. 아, 이 바보야? 저기 네 개 아닙니까? 아니야. 세 개? 세발낙지라는 거는 네. 가늘다. 가늘 세자를 써가지고 세발낙지라는 거야. 근데 네가 발을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여덟 개야. 낙지가 여덟 개잖아. 다리 원래 여덟 개야? 다리 여덟 개. 낙지 안 좋아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 있잖아. 개발 세발이라고. 세발은 피해도 뭐야, 그럼? 어? 야, 그건 씨, 새도 짜잖아, 줘! 그럼, 우리 지금 뒤에 보이는. 낙지는 네 개. 낙지 형상. 네. 저 보이시죠? 아니에요. 지금 저기 다리는 다섯 개요. 아니야. 그 뒤에 다 있어. 안 보여서 그렇지. 얘는 낙지가 아니고. 낙지를. 낙지가 아니고. 아니, 세발낙지. 몇 분을 잡아먹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세발낙지가. 낙지 다리 개수를 모르잖아요. 맞죠? 가르쳐줘. 기본적인 거죠.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나처럼 몰라. 낙지 안 좋아하시는 분은 저기 진짜 발이 몇 개일까? 자, 그러니까 낙지가 보통 다리가 8개잖아요. 세발낙지도 역시 8개. 단지 세발낙지라는 것은 가늘 세자를 써서 세발낙지다. 근데 세발낙지는 오른발 왼발이 있어 없어? 야, 오프닝 좀 끝내자. 오프닝 좀 끝내. 계속 이어져 얘는.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오늘은 뭐 배 타고 네. 체험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는 그 어부의 자손으로서 배를 타야 됩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지민이 배를 타겠습니다. 야, 타라, 타라. 자, 출발합시다. 살리고 고! 고! 우리 포항에서 배를 타고 지금 수문도 잡고 김도 잡고 김을 어떻게 잡아? 수문은 내 잡는 거야 그럼? 아, 수문은 잡아야지. 김은 따야 되고 바다 속에서? 그렇지. 얼룩 따는 거야. 그럼 무인도에 있다가 갑니다. 그래서 얘를 버리고 올라가야 돼요. 어? 그래 배가 뜨나? 어? 나를 버리고 배가 뜨나? 배를 뜨지. 안 갈 것 같은데. 어? 나 김장식장이다. 이게 뭐야? 김장식이야. 어, 저게 이거잖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김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맛있는 김! 아, 정말 아까 정말 들었는데 무한 김이 정말 맛있고 우리나라 최고로 비싸다고 하잖아. 진짜! 김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아까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가 얘기해봐. 특허 준비 중? 어? 특허 준비 중? 뭔 특허가 아니라 그러면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 준비 중! 야, 전화기도 한번 김 아까 먹어봤잖아. 맛있었어요. 이를 돌아서 봐. 아,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 너무 세워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들어봐! 그래가지고 났어. 그 김이 이렇게도 흐려졌지만요. 그냥 부어가지고 간장에 찍어서 먹는 거 있죠? 그게 전 더 맛있었어요. 감칠맛이 나. 고소하고. 네. 그 김이 찍어놓고 입이 착착 갈라붙는 게 정말 무한김이에요. 최고야. 최고. 그럼 다른 김은 김이 아니네. 맛있어. 아니, 다른 김도 김인데. 근데 성은 그 김이네. 성은 김이어가 아니라. 얘가 김이야. 얘가. 거기가 일단 한편 건너갈 때 얘가. 우리가 지금 배 타고 나가고 있잖아. 네.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김으로 가는 거죠, 선장님. 선장님 표정이 그러는 거야. 이래요. 너 지금 뭐라 그랬는 거야? 자.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지금 김 따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야. 지금 이게 김이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이 좋다는데 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우리 지역은요. 네. 뻘이 좋아가지고 뻘이 좋아서 뭐
친환경 무농약. 무슨 약? 이 기위 지금 친환경 기위잖아요. 네, 네. 지금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 저기요, 여기. 네, 먹어봐. 이거 한번 조금씩 먹어봐. 형이도 한번. 야, 아, 아. 그 낙지 같아. 야, 진짜 맛있네. 요게 연고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몰라. 짜조림 한 개도 맛있네요. 그런 느낌이라고. 담백하고. 아, 그래.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저 옆에 가수 백승훈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이 뒤에 보면은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예. 저거 기둥 떠 있는 거죠? 백승훈이라요. 저게 기둥 떠 있는 거죠? 기둥이라고 물어 봤어요. 아, 우리가 지금 저 네. 지금 시금 말. 저 떠 있다고 생각했고 말이 네. 15cm짜리요. 정수인 선배님의 23자. 아, 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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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터로 얘기하면 대충 7m. 바닥에 지금요. 내가 수심이 깊고 깊지는 않네요. 지금 둘이 묶어졌기 때문에 네. 물이 만조가 돼도 네. 어디로 안 가고 그냥 올라왔다 갔다 풀이 올라왔다 갔다. 그러면 얘네들 김은 그냥 저기 와서 붙나요 맨날? 예. 김 얘네들이 네. 저기 와서 붙냐고요. 그런데 우리 그냥 붙이지요. 저거 종자를 못자리. 못자리. 이것도 못자리를 하는 거야. 못자리를. 근데 얘네들이라 그러면 얘는 누구예요? 야! 우리와 선장님께서 당황하시잖아. 얘는 누구고? 아, 똑같은 김이에요? 선장님. 똑같은 김이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럼 이 김에 효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김이 네. 일반적으로 틀려가지고 네네. 이건 제가 가공해가지고 말린 김이 네. 우리가 먹으면은 고소하면서 네. 쫄깃해요. 그러니까 그 효능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 여기에는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풍부해서 칼슘이죠. 칼슘 물론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칼로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으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렇죠. 김만 김만 자연에 준 선물이냐? 아, 미역은? 아니 그 중에서도 네. 가장 최고의 선물이 김이라고. 김이 그 정도로 네. 못한 네. 얘기야. 미역도 있어. 미역. 미역 얘기하지 마. 미역. 얘는 김양식장 와서 미역 얘기하네. 또 김이 효능이 또 있습니다. 비타잖아. 예, 비타민 무기질이 있고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작지근합니다. 아 그래요? 비타민 12가 들어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김을 야 선장님 얘기하시고 지역에서 예. 아, 김을요? 예. 가공된 김을요? 예. 갈 때 어디 가서 사가지고 가야지. 도리포. 12 정도 한시 사이에 역할을 네. 해요. 아. 그때 그 사실하고 구경 보시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거는 예. 김이 사철 다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 모짜리가 네. 모짜리 이것도 모짜리 김 모짜리 9월 한 21일경에 들어가요. 9월 20일 네네. 그래가지고 한 달 있다가 또 이런 걸 또 갈라요. 갈라! 모짜리를 할 때는 네. 접혹을 해요, 접혹, 그물을. 네. 네. 한담을 네. 한 달 정도 있다가 싹 갈랐다가, 채취를 한 후 20일경에. 20일경에. 8월, 8월 아니다, 10월 25일경에 첫수확 그러죠. 아, 첫수확. 그럼 몇 월 달까지? 이것이 우리가 4월 말까지예요. 아, 그래요? 겨우 내내, 그러면. 6월. 너무 힘드시겠다, 이 추운, 추운 계절에. 제철 과정은 한 번 제철하면은 25일에서 30일 사이. 네. 사이에 제철하죠. 한 달에, 거의 한 달이네요. 네, 그렇죠. 저 사장님, 뭐 김지민.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네. 김을 먹는 저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맛있잖아요. 네. 그러면 특히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먹으면 좀 이게 맛있다라고. 네, 그렇죠. 방법이 네. 있으시죠? 네, 이 김을 네. 구워 먹으리잖아. 젖국을 타먹어도 먹어도 네. 좋고요. 젖국이요? 젖국이요. 네. 그리고 이것을 뒤쳐가지고 막 뒤쳐가지고 네, 꿀하고 섞어서 섞어서 데쳐가지고 꿀하고 구울기도 먹고 구울기도 전도 지어 먹고 그래요. 전도요? 네. 김만 먹고는 살 수 있겠네. 야, 김만 먹고 어떻게 신체가 그게 영양소가 다 되겠냐? 뭐 선장님 얘기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그렇죠. 근데 겨울철에 겨울철에 우리 영양소 필요한 거는 김에 거의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소고기 한 200배 정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소고기도 낫죠. 그러니까 200배 정도 많대요. 단백질이 김 한 장이면요. 네. 계란보다 훨씬 나서요. 그렇죠. 계란 하나보다요. 네. 몸에도 좋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내 말이 맞네. 김만 먹고 살 수 있네.
아가씨들은 네. 요 김을 많이 드시면은 네. 이쁘진다고. 일단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많이 먹어야 되겠네. 아, 저희 많이 먹어야 많이 먹어야 돼. 특히 얘는 진짜 많이 먹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네. 도리포항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 네. 네. 김양수장에 와서 네. 또 아주 고마운 네. 정보도 듣고 네. 우리가 그랬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채취하는 과정 보시죠. 우리 선장님 채취하는 과정을 잠깐 볼까요? 지켜볼게요. 채취하는 과정을? 네. 네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일꾼 한 사람 여기 데려왔어요. 여기다 막 부수래요. 막 부수래요. 아니 근데 오늘 팔아먹기 타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팔아먹는다고요? 배 타시다. 아, 배 타라고. 근데 오늘 저는 아, 이렇게 이벤트 타는 게 아니라 김기민 배를 타왔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네. 우리가 그 김을 채취하는 과정을 지금서부터 네. 잠깐 네. 보시겠습니다. 사실 김 양식장을 오늘 처음 와봤고 그 김 이 터는 그 체험을 처음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 다 손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기계적으로 하고 또 김 그 양식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라는 걸 느꼈고 제가 늘 밥상에서만 먹던 거 근데 그걸 이제 정말 그 현장에 와서 일하시는 모습들 이런 거 보고 그냥 모든 과정들이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때하고 너무너무 틀린 걸 알았고요. 그리고 아 이걸 이 밥상 오기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이번에 우리는 숭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아, 숭어? 네. 숭어 잡으러. 근데 숭어가 민물고기 아니었어요? 얘는 내가 폭력을 안 쓰고 싶은데 왜 안 나오나 그랬다. 그거는 숭어가 민물 아닙니까? 그거는 송어. 아 민물이 송어. 아, 이거는 이제 송어. 같은 어 아니야? 송어나 송어. 어짜는 같지. 고기 어짜. 너 숭어에 대한 그 옛날 우리 저기 전설적인 그 얘기 모르냐? 그 숭어가 왜? 야, 나는 그 전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또요? 또. 바다와 노인. 뭐라고? 바다와 노인. 아, 바다가 있지. 노인과 바다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해민 작품이고, 우리나라 어릴 때 그 동화 있었잖아. 그렇지. 노인이 나서 숭어를 잡아가지고 그 숭어를 놓아줬더니,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용궁의 왕자더라. 그래서 그게 그분이 이제 그 노인을 도와줬다는 그런 동화 있었잖아. 동화 안 읽어봤냐? 그 일화는 아니잖아. 일화가 아니라 동화 있었어. 자, 선장님. 여왕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네. 자, 선장님 안 껴주니까 벌써 껴들잖아. 네. 어디에, 어? 어디에. 그니까 선장님께서 아시자를 벗어. 선장님 우리가 뭐 도와드릴 일은 없나요? 아, 도와줘야지. 우리 올라온다는 거야, 지금요? 네.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야! 자, 고기가 있어 없어? 아니, 이거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네? 땡겨, 어, 보인다! 어디야 야 이거 엄청나. 숭어야. 사실 그렇게 큰 숭어가 그곳에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곳에 가서 그 정말 체험 그 현장에서 숭어 잡고 직접 해보니까 보는 거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회를 떠서 먹는 거는 참 쉽지만 우리 어부들이 하는 일은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고. 네, 무한도리포에서. 네, 김하고 네. 숭어. 저는 김 터는 걸 처음 봤어요. 김 터는 거. 어 정말이에요. 김 터는 거. 김 터는 거. 또 숭어를 이렇게 직접 잡아보기에는 숭어. 네. 숭어가 아니고 숭어. 숭어. 네. 숭어.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네. 숭어를 잡아보기엔 처음인데요. 네. 그말 말이야 숭어가 이게 잡혀 올라올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네. 어떤 거? 낚시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걸려오는 줄 알았거든. 아. 그렇게 이게. 삶의 체험 현장에 안 가본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80%가 저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숭어
아니 너만 그래. 나만 그래. 그건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참 오늘 잡는 게 이렇게 잡는 거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안녕. 저는 어쨌든 뭐 이렇게 김이랑 콩물을 먹어서 맛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두리포에 오셔서 그렇지. 네, 이 숭어와 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네. 구안을 많이 찾아주셔서 김과 숭어를 맛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꽃게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바닷가에 오면은 당연히 게임 생각이 나게 돼 있어. 오늘 게임은 네. 지금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파도가 들어왔다 나갈 때 네. 제일 깊게 깃발을 꽂고 나오고 다음 팀은 들어가서 그걸 빼올 수 있으면 네. 이기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랬잖아. 2인 1조잖아요. 2인 1조인데 깃발 꽂으러 갔다 올 때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 그렇죠. 파트너 네. 손을 놓으면은 끝납니다. 끝나는 거. 바로 끝나요. 파트너 손을. 왜냐면 남자는 들어갈라. 만약에 여자는 깃발을 꽂으려고 깊은 데까지 들어갈라 그러는데 남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 수용을 못 하니까. 나 같은 스타일은 잠수밖에 못 해. 그럼 나는 못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지는 거야. 그러니까. 손을 놓는다 그러면 지는 거야. 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오케이? 재밌겠다. 이거는 내가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한 3일 전서부터 고민해서 만든 게임이야. 그래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우리 PD님이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알고 있는데 맞아. 그리고 이 야, 성이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뻥이요 뻥이요 뻥 이런 야, 거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네. 우리가 이거를 모래성을 쌓아가지고 네. 걷어내기를 하는 거야. 한 사람씩.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해설자. 1등한 사람이. 네. 1등한 사람이. 그럼 한 네다섯 번 해야 된다는 얘기네. 네다섯 번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한 20번 해야 될 거야. 아, 네다섯 번만 하면 돼. 자, 일단 네. 쌓자. 쌓자, 네. 쌓자. 우리 상가요? 자. 누가 먼저 하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럼 제가 더 해. 가위바위보. 꼴등이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드디어 물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형 욕심내라 이제 바로 쓰는 거야. 욕심내라 바로 써. 욕심내라 바로 써. 근데 이거 한 번 내밀어야 돼요. 한 번 내밀어야 돼요. 이거 다 끌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얘 걸릴 수 있어. 걸릴 수 있어. 건들지 마 일단. 건들지 마. 여기 있어. 아니야. 아니 이거 잡아야 형님 이렇게 건들지 말고 여기서 반칙을 하는 거 카메라가 아 그냥 반칙이야 이거 요거 오케이 아 그거 안 해도 돼요 형 야 이건 나는 이게 담당이야 저는 제작진이 자 두 번째 선수 아 전데요 두 번째 선수는 네 아 대표곡이 예글이나 네. 아직도 안 뜨고 있는데 나온 지 얼마나 됐지 1년 아니 근데 얘기하다 이 넘어지면 누구 책임이야? 댄스 같으면 3개월에 접어. 아니 올해가 내년이 내가 내일이 내년인데 1년이 안 돼. 아니 1년이 안 돼. 이거 쓰러져 바람 불어서. 저는 여러분. 자 두 번째 선수는 예글이 나의
아, 미소.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얼굴은 전혀 안 맞습니다. 내가 미소. 야, 기도해봤자 기도빨 받지도 않아, 이거는. 운이야, 운. 아니, 뭐한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본체는 만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본체거든? 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너무 심하다, 이거는. 자, 세 번째 네. 선수. 너, 잠깐만요. 네. 몸을 넘어 사려갖고 이것을. 자, 세 번째 선수. 알았어. 최소한 한 주먹을 가지고 나오고. 아이고, 알았어. 두주먹 갖고기. 재민아, 가만 있어봐.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볼게. 두주먹 갖고기. 사랑인 거야가 네 신곡이잖아. 아, 그쵸? 히트 날걸 바래. 아, 히트 안 날걸 바래. 기회 안 들어와. 그만큼 퍼봐야 돼, 진짜. 그러니까. 기회 안 들어와. 아니, 그 얘기를 하라고. 히트 날걸 바래. 그냥 빨리 퍼! 히트 나야지, 당연히. 그럼 퍼버려. 너 빨리, 이, 아니, 너 일찍 가야 돼, 이거. 방향 틀어. 아, 안 돼. 아니. 야, 야, 야. 야, 이럴려고. 너 어디서 내. 반칙이야, 내 맘이야, 이거. 아, 그건 안 돼. 아, 야, 거, 야. 성훈아, 그건 안 돼. 야, 너무 왜 죽여. 일단 이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돼. 이거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야 돼. 아, 갖고 간다고 그래, 갖고 간다고. 아주 이게 인간미가 보인다. 야야야야야 인간미가 정도 많이 간 거 아니야? 오케이 많이 한 거 아니냐고? 다음 선수가 누구야? 저요. 선양이는 저 제목이 뭐더라? 네가 최고. 네가 제가 최고야. 뭐야? 엉뚱한 거를. 너무 바꿔. 아니 아니야 엉뚱한 거야 이거는. 너무 안 돼 안 돼. 왼손 너무. 야 이거 엉뚱한 거다. 손전을 안 건드렸어 지금. 너무 바뀌야. 아 이거 와! 너무 아 인정. 이거는 인정. 인정! 야, 너는, 잡아, 너는 잡아. 인정이야. 인정.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야, 근데 야, 나는 승훈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나는 승훈아 인정. 아니, 웬 뿌리가 나왔어? 아니, 야, 인기야, 인기야. 앉아, 앉아. 네가 좋아하는 뿌리야. 앉아. 일단 야. 무릎을 꿇어. 근데 얘가 깊이 박혔어. 깊이 박혔네, 의외로. 걸렸어, 뿌리에 걸렸어. 아니, 옆에는 안 돼. 걸렸어, 얘. 내가 선배인데. 자, 백수훈 선수. 어, 다감합니다. 다감해. 다감했어.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계속하면 이어될 수밖에 없어. 이제 승영이 이제 결정타다. 결정타인데. 네. 내가 결정타다.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홍콩 갔을 때. 네. 어? 홍콩 갔을 때 형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넘어지면 형님이 책임인 거예요? 근데 불안하다. 네, 나 승훈이 뒤에를 잘못 내가. 자. 아싸라미야! 아니야, 이거! 안 써봐! 아니야, 손에 있는 거! 야, 반칙이다, 반칙. 바람에 간다! 긁고 있잖아. 아니야! 긁고 있잖아. 야, 건드, 아니, 건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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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됐어! 자. 야, 우여곡절이다. 그 다음에 누구야? 저요. 어디 가?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이거 귀가 얼만큼 길어져야 돼?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야? 자. 이건 원래 넘어간 거야, 이거. 뭐. 한 거지? 어? 그건 아까 승현부한테 넘어진 거너 후면 파야 돼? 어, 가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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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인간아. 그 보내는 프로그램이래서. 네. 너는 좀 떨어져 있어. 아이고, 상관 없어. 갔어요. 어, 그런 거 있어. 자, 가위바위보. 자, 누가 먼저 하나. 자, 아까 순서대로 갑니다.
아니 아까 그럼 제가 먼저 파야지 않습니까? 바람 흔들리네. 불어라. 형! 나야? 뭔 일이세요? 형, 기도해줄게. 제발 숨을 안 하고 기도해줄게요. 내가 저희까지 해봤는데 뭐가 내가? 안경 맞췄어요, 내가? 형님, 넘어가보세요. 아니, 넘어가. 아직 봐야 돼. 너무 들면 안 돼, 너무 들면 안 돼. 아, 오케이, 됐어.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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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라, 너무 들지 말고. 오케이, 인. 간다! 가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보냈어. 아이고. 얘를 보내줘, 얘를. 저부터 할게요. 그놈의 해설은 내가 잘하고 지네들도 해설하고 나. 야, 확실하게. 이 인간은 뭘서 그냥 한 층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좀 야변 스포츠래, 얘가. 야변 스포츠. 봐봐. 아, 철학 파냈는데. 형님, 빨리 파요. 바람 분다니까. 게임은. 네. 하더라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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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섰어! 형! 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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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치! 너 반치해! 정신이 섰어! 그래, 넘어트려야 네 인간성이 나오는 거다. 그래. 한 명이 갈 거야. 한 명이 넘어트려야 돼. 한 명이 뒷발은 간다. 한 명이 가야 돼, 가야 돼. 한 명이 뒷발은 가야 돼, 가야 돼. 바람만 가야 불지 마라. 얘 같은 약간 담기가 있네. 얘가 어리숙한 척 하면서, 어리숙한 척 하면서 열었다 올렸네, 여기. 그래, 잡는다. 잡아. 그냥, 야, 그나마. 네. 알지? 벌써 반응이야, 나 벌써 반응이야. 이거 선영이 앉아있을 때! 이거 넘어가면 선영이가 지는 거야? 시키냐고 그대로 간다, 너. 어머, 어머. 간다! 안 돼, 안 돼! 우와! 아니, 이 바보 같은 게 우는 좋네, 우는. 사실, 승훈이가 좀. 떨어져서 같이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친구다 보니까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어떤 게임이라는 게 승부욕이 막 불타야 되는데 전승희 선배님이 일단 올라오고 보니까 아무래도 선배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그 바닷물 속에 들여보낸다는 게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살리고 고무팀에 완승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운이 있어요. 살리고 고무팀에서 게임을 해서 제가 지금까지 좁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자, 살리고 팀에서 저는 또 승리를 했습니다. 알았어. 승리 여러분, 저는 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얘부터 얘기하라는 데 일단 가서 들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 순간. 저는 이제 한 저를 뺀 네 분이서 게임을 하든지 뭘 해서든지 또 팀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해설이니까 인간아 팀 만들어줘봐. 어떻게 만들까? 가위바위보 해보고 그러면? 그래서 너 집어넣어 너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할까? 맨날 쓰는 날이 그래 가만있어. 아이고 시키는 날 다 할 거죠. 아니 됐어. 아니야, 가위바위보 할게. 네. 네가 했잖아. 집어넣어 뭐가 더 나오겠냐. 저 가위바위보 넷이서 해. 나는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네 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네. 여자끼리 하고 남자끼리 네, 네. 그러면 돼. 네.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그러면 이긴 거예요? 네. 아니 형, 이제 팀을 만들어야 돼. 형이 제라랑 이겨. 이겨. 하나, 둘, 셋. 몰라. 자, 시청자 여러분. 같은 팀 다니면서 왜 이래. 같이 팀 할 거예요? 아, 팀 하려고. 자, 그럼 그냥 해. 아니. 자, 가위. 아이씨. 자. 주먹 내실 거예요, 여기. 주먹 내실 거예요. 아니, 거기가 뭐가 들어있어요? 해가 들어있어, 해가. 자, 가위바위보. 야, 난 카메라 안 나와. 자, 가위바위보. 주먹 내다. 나 야, 얘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왜? 아, 몰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승훈
순간 주민 오빠가 저를 택한 이유가 뭔가 있다 딱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기럭지가 긴 걸 택한 것이 역시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살리고 살리고 고! 고! 자, 제가 살리고 살리고 구구팀에서 다섯 명 중에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전승희 씨, 또 김선양 씨가 깃발을 꽂으러 왔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할까요, 여러분? 자, 꽂았습니다. 자, 살리고 살리고 구구팀의 전승희 씨, 김선양 씨가 아주 깊은 곳에 깃발을 꽂았어요. 자, 이 깃발은 김지민 씨와 미소 씨가 와서 빼갈 것인가? 만약에 빼가면은 전승희 씨와 김선양 씨가 다시 또 이 깃발을 뽑으러 올 겁니다. 자, 와. 김지민! 네. 뽑았습니다! 자, 김지민 씨와 미소 씨가 다시 깃발을 꽂겠습니다. 자! 가장 깊은 곳에 깃발을 꽂는 분이 승자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거의 예술입니다! 김지민 화이팅! 저는 사실, 전승희 선배님이 기권을 하길 바래서 일부러 더 들어간 거죠. 조금 더. 그럼 그 정도 들어가면 추우니까 웬만하면 에이 하고 그냥 기권할 줄 알았어요. 무릎까지만 내가 들어갔다가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밀었어요. 밀고 나왔는데 우리 김지민 후배가 나보다 더 멀리 가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이제 이성을 저도 잃었죠. 우리 두 분이서 저것을 빼올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전승희. 자, 과연 갈 수 있을까요? 자, 깃발은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여러분. 해냈습니다. 전승희 씨, 김선희 씨 해냈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군요. 나 지금 못해. 어떻게? 어, 예. 마이크 빠질 수도 있어요. 더 깊이 가면은. 자, 저 인간들이 미쳤군. 미쳤어. 자, 여러분 지금 거기 돌멩이 맞습니까? 전승희 씨가 아주 깊은 곳에다가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김선영 씨와 함께. 자, 이러고 돌아서서 묵묵히 유유히 나오고 있습니다. 선영이 언니가 막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도 그 언니 떠는 모습 보기 아 너무 리얼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김지민 씨와 미소 씨가 이 저 깃발을 뽑으러 갑니다. 야, 경찰 기아리네. 내가 그거 짧은 거 안 골라서 긴 거 골라서 내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고. 네. 나는 이 김선영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근데 김선영 씨는 지금 거의 안 근데 지금 저기 김지민 씨와 미소 씨가 가고 있습니다. 뽑으러. 거의 인간들의 모습을 탈피한 모습 같습니다. 김지민 씨와 미소 씨가 또 뽑았습니다. 와. 미끄러져서 안에 끌려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오빠 그만 들어가자 했는데 지민이 오빠 계속 전체적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자, 김지민 씨와 미소 씨가 깃발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지민 씨와 미소 씨가 더 깊은 손으로 저 깃발을 가지고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뽑고 그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지민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발시려 그냥 근데 본인이 원한 거니까 지금 얼러래 인간아 무서웠어. 야, 근데 진짜 무서웠어? 나는 안 무서운데 발사 아니 나는 하다하다 이현진은 참여봅니다. 이게 남들이 말하는 것은 별짓거리를 다 한다 그러는데 자 전승희 선배님이 출발을 했습니다. 아, 김선영 씨하고 깃발을 향해 갑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포기하시지 김선영 씨하고 전승희 선배님이 과연 저 깃발을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 깃발을 뽑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자, 전승희 선배님과 김선영 씨가 지금 깃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
김선영 씨와 전승희 씨가 저 깃발을 뽑아서 다시 옆에서 옮겨 꽂아놓고 올 것인가? 아니면은 가다가 중간에 중간이라고 돌아올 것인가? 자, 시청자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겠습니다. 자, 봐주십시오. 들어갑니다. 자, 움직여보십니다. 깃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전승희 선배님과 김선영 씨가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저 깃발을 뽑아서 옆에서 꽂을 것인가? 자, 지켜봐 주십시오. 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뽑았습니다. 다시 깃발을 더 깊은 곳에 꽂고 있습니다. 자, 김지민 씨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과연 가야 하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나? 자, 긴장하고 있습니다. 깃발은 아주 깊은 곳에 꽂히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인간의 수준에서 벗어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영하 한 10도 이상 되는 체감 느낌입니다. 지금 우리가 떠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안 춥게 느껴지는데 지금 이 바닷바람은 체감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근데 저기다 갖다 붙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봤을 때 이게 가슴 위로 막 물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좀 솔직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수영을 못 하거든요, 제가. 자, 지금 김지민 씨와 미소 씨가 자 깊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깃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김지민 씨가. 여러분 자, 기회를 봐 주십시오. 자, 깃발을 김지민 씨가 뽑았습니다. 자, 깃발이 뽑혔고요. 깃발은 바로 옆에다 또 더 깊은 곳에 꽂고 있습니다. 거의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아, 자, 깃발은 다시 옆에다가 뽑아서 옆에서 옮겨 놓쳤습니다. 우리 살리고 고고팀은 시청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 몸 아끼지 않고 이 추운 날씨에 이 서해 바다에서 깊숙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네. 자, 김지윤 씨. 자, 김지윤 씨. 수영을 하는 게 낫지. 김지윤 씨, 소감 한마디. 지금 어디까지 어딘 거야? 야, 내가 좀 지력자 길잖아. 근데 저게 지금 몇 메타 정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곳이. 저기 한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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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승희 선배님과 김선양 씨가. 김선양 씨가. 솔직히 선배님이 계셔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미끄러지신 전. 여기는 거의 실질상태입니다. 여기서 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는 기권입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기권. 사실 살리고 고고팀이 정말 혼신을 해서 저 깊은 바다에다가 깃발을 꽂고 왔습니다. 저 깃발은 지금 체감도가 우리가 느끼는 한 30도가 넘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살리고 팀, 고고팀이 저렇게 몸을 날려서 아주 깊은 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자, 우리 살리고 팀이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살리고 고고팀 두 팀으로 나눠갖고요. 게임을 했는데요. 우리가 저 깊은 20m도 넘는 곳에다 깃발을 깊숙이 꽂고 왔습니다. 지금 승리는 김지민 씨와 미서 씨가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한 소감 간략하게. 몰라, 추워. 따뜻하고 싶어. 신소감은?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네. 마음 같아서는 저 선까지 네. 계획은 서 있었는데 우리 후배 김선영 씨가 너무 네. 그 중심을 잃어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네. 누구보다도 승부욕이 강한 김선영 씨인데 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말씀 같아요. 자, 야, 우리는 좀 옷 좀 말리러 가자. 자, 빨리 이동합시다. 얼른 옷부터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겼다! 오늘은 무안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네. 네.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저는요, 뭐 체험하는 것도 좋았지만. 아, 나는 그러니까 온몸이 떨리지. 그러니까 그 게임 했을 때, 그때가 아. 저는 너무 이렇게 기분 좋고. 네네. 또 일단 또 형님이 몸으로 또 이게 몸으로 엮어주시니까. 아, 저는 너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 너무 좋았습니다. 겨울에 바다를 들어가 본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사지를 헐벌벌 헐벌벌 이렇게? 아 오늘 투혼이었어요. 우리 승영한테 박수 한번 주자고. 아. 근데 게임이 이기고 나서 기분이 이렇게 찝찝하게 오늘 왜냐면
선배님을 물속에 빠뜨리고 나니까 왠지 뭐 죄지은 것 같고 근데 게임은 게임이었잖아요. 제가 대신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는 차마 제가 못했습니다. 아이 말뿐이야. 살리고 살리고 그 깃발 뽑아오더니 결국은 안 뽑아오더라고. 아니 근데 그랬어? 자 잠깐만요. 여기 댓글 달겠는데 너는 댓글을 엄청 달았습니다. 아니 네 넘어갑시다. 자 선양씨 이거 왜 넘어간 거야? 아유 너무 진짜 추운데. 아 근데 제가 고생했어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대단했어요. 지몸미 솔직히 그렇게 차갑진 않아. 그래. 엄청 차가운 것처럼 하더라고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미소씨는 그냥 없는 걸로 가고. 아니 고생 많았어요. 미소씨 미소씨 불 들어왔어. 최고의 오늘 처음 참여 현장이었습니다. 아, 얘는 땀프로 갔다 왔다. 자, 무안에서 보내드린 살리고 살리고 고고. 오늘 재밌었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고 외치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리고 살리고 고고!